네. 그럼 이제 트리플 공식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형에 대한 건 다장조를 가지고 설명을 이미 앞에서 여러 번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 제일 전형을 가지고 라장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제2전형에서는 마장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제3전형에서는 바장조, 제4전형에서는 사장조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닙니다. 고정된 게 아니고 되도록이면 다양한 제1전형, 제2전형, 제3전형, 제4전형 이 다섯 가지의 그 포지션에 적용을 해도 공식이 성립이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다양한 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은 제1전형 라장조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장조의 주요 사마음은 DGA가 됩니다. DGA요. 이것을 전제로 하고 제1전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전형의 1도 스케일은 레미솔라도죠. 이 레미솔라도를 라장조의 음계로 만드는 겁니다. 라장조의 음계로 만들면 레는 E가 되는 거죠. 레는 E가 되고 그 다음에 B는 F샵이 되고요. 솔은 A가 되고 라는 B가 되고 도는 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음이름으로 하면 E, F샵, A, B, D가 되는 거죠. E, F샵, A, B, D를 레미솔라도라고 하는데 이것을 D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죠. D 중심으로 보면은 E, F샵, A, B, D 다섯 번째에 D가 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음이 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음은 뭐가 됩니까? 레가 되는 거죠. 첫 번째 E가 레가 되고 F샵 B가 되고 A가 솔이 되고 B가 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레 미솔 라. 끝음부터 보면 도레미솔라가 되는 거죠. 근데 레가 맨 앞으로 나왔으니까 레미솔라 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레폼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라장조의 4도는 G코드죠. G코드예요. 자, 이 G코드를 라장조 음계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레파솔라도는 라장조 음계로 라장조 음계로 E, G, A, B, D가 되는 거예요. E, G, A, B, D. E가 레죠. G는 라장조의 파가 되고요. A는 라장조의 솔이 되고, B는 라장조의 라가 되고요. D가 라장조의 도예요. 그래서 레파솔라도죠. 그렇지만 이것을 G 중심으로 보는 거죠. G 중심으로 보면 G가 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가 어디에 있어요? 두 번째 음에 있죠. G가 두 번째 음에 있으니까 G가 도가 되고 첫 번째 E는 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라도 레미솔 스케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도는 A코드죠. 5도는 A코드예요. 자, 라장조의 스케일로 만드는 거예요. 레미솔라시 음계를 라장조 음계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레는 E고요. B는 F샵이고 솔은 A, 라는 B, C는 C샵이죠. 네, 그래서 E, F샵, A, B, C샵이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여기서는 A코드죠. A코드 중심으로 보면 A코드가 도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A는 바로 가운데 있죠. 중앙에. 그래서 첫 음이 솔이 되는 거죠. A가 도가 되니까 첫 음 E는 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라 도레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솔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일 전이용 트리플 공식은 레라솔 폼이 되는 겁니다. 제일 전이용 트리플 공식은 레라솔 폼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2 전이용 마장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장조의 주요 성함은 EAP죠. EAP를 전제로 하고 마장조 제2전이용을 보겠습니다. 자, 제2전이용 1도 스케일. 제2전이용 1도 스케일은 미솔라도레죠. 미솔라도레를 마장조 음계로 만드는 겁니다. 미솔라도레 마장조 음계는 자, 미는 G샵이죠. 그 다음에 솔은 B고요. 라는 C샵 또는 E예요. 그 다음에 레는 F샵이죠. 이것이 고정음이에요. 고정음. G샵, B, C샵, E, F샵은 고정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미, E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E 중심. E가 몇 번째 있어요? 네 번째 있죠. E가 네 번째 음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음이 바로 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솔, 라도, 레가 되는 거죠. 네 번째가 도니까 네 번째 E가 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가 도가 있으니까 첫 번째 음이 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솔 라도레. 그래서 미폼인 겁니다. 미폼. 제2전용의 1도 폼은 바로 미폼 스케일입니다. 미폼. 그 다음 4도. 4도는 마장조 4도는 A죠. A. 자, 마장조 4도 A예요. 그럼 이것 4도 스케일은 파솔 라도레죠. 제2전용의 4도 스케일은 파솔 라도레예요. 이것을 마장조 스케일로 만드는 거예요. 파는 A죠. 마장조에서 파는 A예요. 그 다음 마장조에서 솔은 B고 마장조에서 라는 C샵이에요. 마장조의 도는 E죠. E. 그 다음에 마장조의 레는 F샵이 됩니다. 이것을 A 중심으로 보는 거죠. A 중심으로. 그런데 A가 어디에 있어요? 맨 앞에 있죠. A가 맨 앞에 있기 때문에 도레미솔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레미솔라이기 때문에 도폼이 되는 겁니다. 도폼. 제2전이용의 4도 공식은 바로 도폼이에요. 그 다음 5도 스케일. 5도 코드는 B죠. 마장조의 5도 코드는 B예요. 자, 이것을 미솔라시레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마장조의 미는 G샵이죠. 그 다음 마장조의 솔은 B예요. 마장조의 라는 C샵이고요. 마장조의 C는 D샵이고요. 마장조의 레는 F샵이죠. 그래서 G샵, B, C샵, D샵, F샵이 미솔라시레인데 이것을 무슨 음 중심으로 봐야 돼요? B 음 중심으로 보는 거죠. 마장조의 5도 코드니까, 5도니까, 마장조의 5도니까 B 음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B가 몇 번째 있어요? B가 두 번째 있죠. B가 두 번째 있으니까 도가 두 번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라도 레미 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라폼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제2전위형 트리플 공식은 미도라 폼이 되는 겁니다. 제2전이형 트리플 공식은 미도라 폼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어떤 조든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장조와 사장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3전이형에서 바장조입니다. 제3전이형에서 바장조. 바장조의 주상화음은 F, B 플랫, C죠. F, B 플랫, C예요. 제3전이용 1도 스케일은 솔라도레미고 4도 스케일은 솔라도레파, 5도 스케일은 솔라시엠이에요. 자, 이것들을 각각 바장조 스케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1도 솔라도레미는 바장조에서 솔은 C죠. 그리고 라는 D고요. 도는 바장조니까 F고요. 레는 G고 미는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이름으로 C, D, F, G, A가 바로 바장조에서 솔라도레미예요. 자, 그러면 바장조니까
1도 코드니까 F 중심으로 보는 거죠. 자, C, D, F, G, A 중에서 F가 가운데 있죠. 세 번째 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음이 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솔라 도레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솔폼 스케일이 되는 겁니다. 제3전위용의 1도 스케일 폼은 솔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도는 B플랫이죠. 4도는 B플랫이죠. 바장조의 4도 스케일은 솔라도레파예요. 제3전용 4도 스케일은 솔라도레파예요. 솔라도레파를 바장조 음으로 만드는 거죠. 솔은 바장조에서 C가 되죠. 라는 바장조에서 D가 되고요. 도는 바장조에서 F가 되고 레는 바장조에서 G가 되는 거죠. 그리고 파는 B플랫이죠. 자, 이것을 CDFG B플랫이죠. CDFG B플랫 솔라도레 파요. 자, 이것을 무슨 음 중심으로 봐야 돼요? B플랫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B플랫이 도가 된다는 얘기죠. 도가 어디에 있어요? 마지막 음에 있죠. 마지막 음에 있으니까 레미 솔라도가 되는 거죠. B플랫 도가 마지막에 있죠. 마지막에 있으니까 첫 번째 C는 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레미솔라도이기 때문에 레폼 스케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전위용의 4도 스케일 공식은 레폼이 되는 거예요. 4도 스케일은 레폼 스케일이다. 그 다음에 5도는 C죠. C예요. C는 제3전위용의 5도 스케일은 솔라시레미죠. 솔라시레미. 자, 이것을 바장조 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바장조 음으로. 바장조의 솔은 C죠. 바장조의 라는 D예요. 바장조의 C는 E죠. 바장조의 레는 G예요. 바장조의 미는 A예요. 그래서 영어로 C, D, E, G, A예요. C, D, E, G, A. 자, 이것을 무슨 음 중심으로 봐야 되나요? 5도니까 C 코드, C 음 중심으로 보는 거죠. 자, C가 어디에 있어요? C가 어디에 있어요? C가 처음에 있죠. 제일 처음에 있으니까 도레미솔 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폼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3전위용의 트리플 공식, 제3전위용의 트리플 공식은 솔레도 폼이다 하는 겁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제4전위용 4장조를 가지고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4장조는 주요 삼아음이 G, C, D예요. 4장조는 주요 삼아음이 G, C, D예요. 제4전위용 스케일은 1도 스케일은 라도레미솔이죠. 제4전위용 1도 스케일은 라도레미솔이에요. 이거를 4장조 음계로 만드는 거죠. 라도레미솔을. 자, 4장조에서 라는 E가 되는 거죠. E. 그다음 4장조에서 도는 G예요. G. 그 다음에 4장조에서 레는 A죠. 4장조에서 미는 B예요. 4장조에서 솔은 D예요. 그래서 영어 의미로 하면 E, G, A, B, D가 4장조의 라도레미 솔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을 무슨 음 중심으로 봐야 돼요? 4장조니까 1도니까 G 음 중심으로 보는 거죠. 자, G가 몇 번째 있나요? E, G, A, B, D. 두 번째 있죠. 그래서 두 번째 G가 바로 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E는 뭐가 되겠어요? 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라도레미 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폼이 되는 거예요. 1도니까 1도는 무조건 이동음이나 고정음이나 다 똑같다고 그랬죠. 라도레미솔 라폼이고요. 그 다음에 4도는 C죠. 4도는 C예요. 제4전위용의 4도 스케일이 라도레파솔이에요. 라도레파솔. 자, 이것을 4장조 스케일로 만드는 겁니다. 라도레파솔을 4장조 스케일로 만들면 라는 4장조에서 E죠. 도는 4장조의 G죠. 4장조에서는 G예요. 도가. 그 다음에 레는 4장조에서 A가 되죠. 파는 4장조에서 C가 되죠. 솔은 4장조에서 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E, G, A, C, D가 되는 거죠. 라도, 레, 파, 솔. 라도, 레, 파, 솔. E, G, A, C, D가 바로 4장조의 4도 스케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중심으로 봐야 돼요? 사도니까, 사장조의 사도니까 시 중심으로 보는 거죠. 자, 시가 몇 번째 있나요? 시가 네 번째 있죠. E, G, A, C, D. 네 번째 있으니까 네 번째가 도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음이 도고, 도레, 미. 첫 음이 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솔라도레가 되는 거예요. 미솔라도레. 시 중심으로 보니까 미솔라도레죠. 그래서 미폼인 것입니다. 미폼. 제4전 이용의 사도 폼 공식은 미폼이다. 네. 그 다음에 사장조의 5도는 D죠. 사장조의 5도는 D예요. 자, 그리고 제4전이용의 5도 스케일은 라시레미솔이죠. 4전이용의 5도 스케일은 라시레미솔이에요. 이것을 사장조 스케일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사장조에서 라는 E죠. 그 다음에 사장조에서 C는 F샵이고요. 사장조에서 레는 A고요. 사장조에서 미는 B예요. 사장조에서 솔은 D죠. 네, 그래서 이것을 영어 음이름으로 하면 E, F샵, A, B, D가 되는 거죠. E, F샵, A, B, D가 사장조의 라시, 레미, 솔이라는 거죠. 네, 이것을 무슨 중심으로 봐야 돼요? 네, 사장조의 5도니까 D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자, D가 몇 번째 있어요? 네, D가 맨 마지막에 있죠. 다섯 번째. 네, 그러니까 E가 첫 번째가 레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레미 솔라 도 스케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폼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4전이용 트리플 공식이 바로 라미레폼이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기본형부터 제4전이용까지 스케일 공식을, 트리플 공식을 알아봤어요. 기본형의 1, 4, 5 공식은 도솔미고요. 제1전이용의 1, 4, 5 공식은 레라솔폼이고요. 제2전이용은 1, 4, 5 공식은 미도라폼이고요. 제3전이용의 1, 4, 5 공식은 솔레도폼이고요. 제4전이용의 1, 4, 5 공식이 라미레폼입니다. 이상 트리플 공식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트리플 공식의 화살표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